어떻게 이런 국민, 이런 국민이 있는데 도대체 정치인들이 뭘 하고 있는가? 여러분 정치인들 국가와 민족을 위합니까? 대답해 보세요. 정말로 위하고 있습니까? 이러면은 이 유서에 나타난 사계 정당입니까? 사계 정당 대표들이 당장 모여서 합동 장례식부터 어? 향후 어떻게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킬 것인가 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게 한 노동자의 바람입니까? 근데 지금 정당들이 뭐 하고 있어요? 야당들이. 어? 근데 난 그걸 보고, 아, 이, 그래서 난 오늘 화두를. 네. 그, 민주주의의 적과 동지. 어. 큰 제목을 그래 잡고 싶어요. 예. 왜냐면은. 민주주의의 적과 동지. 예. 예. 그걸 잡고요. 왜냐면은, 우리가 그동안에 국민들이 이렇게 똑똑하게 이승만도 무너뜨려줬죠. 전두환도 무너뜨려줬죠. 다 피를 흘렸어. 그냥 네. 했습니까? 네. 다 피를 흘렸어. 네. 그 피 흘릴 때 국회의원 하나도 안 죽었어. 맞아요. 어? 정치인 누가 죽었습니까? 다 일반 민주국들이 죽었지. 그래 죽어서 해놨는데 권력을 잡은 잠깐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 지금 야당도 한때는 대통령이 나왔잖아요. 그럼요. 예, 예. 어, 대통령이 나왔잖아요. 그래서 나한테 또 뺏기고. 그럼 국민들이 찾아준 정권을 맨날 뺏겨요. 그 4.19를 해서 민주당 정권 들어섰는데. 박정희가 그냥. 1년도 안 됐어. 1년 만에. 정부 들어선 지 1년도 안 돼가지고. 무너져요? 그게 무슨 정치인입니까? 이래서 나는, 아, 이거 정말 이거는 우리 국민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인의 문제다. 이래서 민주의, 네. 민주의 적과 동지는 누군가. 네. 이걸 확실히 안 세우면은 우리가 지금 촛불 운동도 하고 있고, 네. 어, 촛불 행동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네. 있고,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, 이렇게 올바른 유튜버들이 이 윤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네. 애쓰고 있는데, 네. 무너져봤자 또 엉뚱한 게 들어서가지고 또 얼마 안 가서 또 뒤집어질지 모른다는 네. 위기감이 와요. 네. 이래서 그 왜 이렇게 빨리 전 국민이 일치하고 어? 무너뜨리겠다는 그 여론이 80% 90%까지 올라가야 정상인데 맞습니다. 예. 왜 안 올라가느냐. 이건 야권 전체 정치인의 책임이다. 이래서 이걸 확실히 얘기를 해야 되겠다. 이게 안 서고는 우리가 아무리 피를 흘리고 싸워도 결국은 또 피를 흐들려고 또 흘려야 될지 모른다. 위기에서 저는 네. 여러분들이 이걸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걸 꼭 좀 들어주시고 네. 늘 버텨주기 바랍니다.